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이재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서 제가 많이 뺐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개회사라고 그러셨는데, 순간 저는 개회 선언인가 해서 그러면 선언만 하고 내려와야 되나 싶었는데, 사인 거죠. 조금은 해도 되죠. 실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서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일정 수의 후보자가 추려진 이후에 연설을 통해서 중앙위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김종인 대표님 계셨던 당시에 였습니다. 미리 순번이 발표되는 바람에 중앙위원들이 그 부분은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심사하겠다고 해서 소위 당초에 있었던 순위를 허무는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 있었고, 중앙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여성 후보, 남성 후보를 따로 뽑는데 제가 여성 후보 1등을 냈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그냥 제 커리어나 또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현장에서 연설을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연설을 잘하는 게 뭘까? 이재정 의원 하면은 말발이 있더라, 말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웬만한 국회의원 뭐 말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많은 당일 현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현장 스킬로만 생각해 보면, 청중하고 눈을 맞추면서 제 언어의 속도부터 시작해서 메시지의 강약도 조금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고, 그건 사실 여러분이 할 모든 얘기 가운데 정수만 모아놓은 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스킬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었던 그 고민의 총체들을 오늘 얼마만큼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울려가는지는 그 고민의 깊이만큼 청중한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청중하고 호흡하면서, 뭐 원고를 바꾸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 한명한 명에 맞춰진다는 느낌? 단 하나의 스킬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심지어 그러기도 했습니다. 청중들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모두가 힘찬 목소리로 막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중간쯤이었는데, 원래 저도 힘찬 목소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다 힘찬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그 톤에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몇번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지금 앞에 어떤 소리 때문에 지쳐 있을까라는 것도 그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킬 면에 뭐 초점을 맞추시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분한 분을 마주 보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용기나 용감함이나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확신에 차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만 정확한 것이라면 그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쫄지 마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고 안에서 뭐 한두 개쯤 달라져도, 어쩌면 이 현장에서 내뱉는 그것이 더욱더 완성도 높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스스로의 일상에 대한 자신감 있는 우리 여성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예선전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기기 쉽지 않았다는 걸또 우리 심사위원들께 들었었거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순위를 부득이 매기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이 다 정치 영역, 또는 우리 사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한테 배우는 시간도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서로가 서로하고 공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중평가단 귀한 시간 오늘 또 휴일인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도 주시고, 편파적 심사도 하시겠지만, 또 이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 표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 보통 이렇게 심사대에 앉아 계시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더라고요. 누구보다 본인의 기준에 되게 엄격하게 채점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심사 제가 기대서 오늘 행사 끝까지 멋지게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모두 응원드리고요. 우리 모두 소통하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